안녕하십니까. 출입국 20년 경력 비자 전문가 김월수 행정사입니다. 2021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는 보도자료가 있어서 이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발표한 내용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주목을 받을 만한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지만 이제는 유학생이 원하는 일자리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국내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를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E9 비자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을 희망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취업비자를 허가했던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제조업 현장에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매우 심각하고 위태로운 상황으로 인지하고 외국인 근로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노동부와 법무부 등 12개 중앙관계부처가 회의하여 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럼 노동부에서 발표한 정책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학생이 E9 외국인 근로자 비자를 허가받는 조건으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대상자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국적, 외국인 중 유학 D2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대학, 즉 전문대,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고용허가제 송출국 국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고용허가제 송출국 국적은 어디일까요?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상 국가는 모두 16개국입니다.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지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이렇게 16개 국가인데요. 위 국적의 유학생만 해당하고 위 목록에 없는 국가의 유학생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입국할 때 유학 D2 비자로 입국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입국할 때 유학 D2 비자로 입국하지 않았다면 또한 위 대상자에서 제외되겠죠. 그리고 국내 전문대 또는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학교를 다니다가 취업 등을 목적으로 중퇴를 하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위를 이수하지 못하였다면 이번 정책 대상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으로는 전문 인력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여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대학은 졸업을 하였고 구직 D10 비자는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E9 비자를 허가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구직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하니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활동 정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월수 행정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E9 비자를 허가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E9 비자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E9 비자를 허가하지는 않겠죠.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E9 비자를 허가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또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 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한 조건으로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첫 번째, 한국어 시험 3급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재학 중 불법 취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세 번째,
학교 성적은 평균 시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네 번째, 전문 인력 구직 활동은 최소 3개월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위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추가 조건이 또 있습니다. 추가 조건으로는 첫 번째, 나이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하고, 두 번째, 과거에 한국에서 강제 퇴거 명령 받았던 전력이 없어야 하며, 세 번째, 범죄 경력이 금고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위 세 가지 추가 조건이 있는데, 위 추가 조건까지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2021년도 11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30 현재 국내 체류 중인 D2 유학생은 11만 7,335명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유학생 약 12만 명 중에서 E9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유학생 중 외국인 근로자 선발 인력 규모는 통상적으로 1년에 입국하는 E9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적으로 약 5에서 6만 명 수준이므로 이 숫자의 10%를 넘지 않는 인원으로 제한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대략 12만 명 D2 유학생 중에서 E9 외국인 근로자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대략 약 5천 명 내외 정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위 정책을 시행하는 시기는 외국인 고용법 법령 개정 후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니, 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E9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30만 명이지만 2021년 11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체류 중인 E9 외국인 근로자는 약 22만 명입니다. 정상적인 쿼터에 비교하면 약 8만 명 이상의 E9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요즘 제조업 등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이 없어 아우성이라고 하니 인력이 30% 이상이나 부족한 상황이니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유학생활하는 외국인에게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오늘은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새해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